자, 이제 한번 중개대상물을 보실 건데, 자, 중개대상물은 오히려 시험 문제가 꼭 매년, 그리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오실 때는 뭐 페이지 수마든지 밑줄 굽고, 그 다음에 별표도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하시게 되면 아예 너무 이제 자,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예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쭉 저기 소속 공인중개사 나오고, 그 다음에 31페이지에서는 자, 바로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저렇게 28일 때 나왔던 거, 그리고 앞쪽에 이제 중개업,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들은 앞에 또 있을 거니까요. 우리 기출문제 소개해 놨습니다. 저 제목 똑같이 꼭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그리고 자, 이제 작년도 문제보다는 이제 또 어린 문제보다는 오히려 28일 때가 좀 괜찮아서 그 문제가 아주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요것도 이제 소개를 좀 해 놨습니다. 그다음 나중에는 여기도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근데 이제 32페이지에서 이제 중개대상물은 저기 정말 여기는 매년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아예 다 썼으면 저 1회부터 모두 다 써야 될 정도인데 근데 중개사물은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저 1번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나올 건데 토지. 그러니까 이제 중개 대상으로 삼는 물건이 뭐냐? 첫 번째가 토지. 정말 이제 토지는 그냥 우리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저 그냥 보통 땅이겠지. 맨날 그냥 보면은 있으니까 그리고 막 지천에 널려 있을 겁니다. 그래도 땅이 정말 가장 중요한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땅도 이제 집을 짓 수 있는 대도 있을 거고, 그다음 임야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농사만 지어야 되는 농지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공법에서 배울 겁니다. 막 농지를 함부로 갈아 엎어다가, 그리고 거기다 막 건물 짓습니까?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으로 징역 벌금이 떨어집니다. 막 건물 철거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 정도니까 함부로 아무 땅에다가 막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장 용지나 상가 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럼 용도 지역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다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이제 토지는 만들어낼 수도 없는데 네가 함부로 지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막 함부로 지어놓으면 이제 난개발 된다고 합니다. 좀 아예 그냥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난리가 나버릴 거고요. 산도 막 다 밀어버릴 겁니다. 강도 다 그냥 매립해 버릴 겁니다. 큰일 날 거라는 겁니다. 교도소 가야지 이 정도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할 엄두를 아예 못 낼 거고요. 국가가 못하게 라고 법이 다 있습니다. 뭐 국토법 하면서 다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 보시면 건물. 자, 요즘에 정말 저 토지하고 건물. 여기서 시험 문제를 거의 대부분은 그냥 딱 한 문제가 나올 건데 거기서 이제 다 내고 있습니다. 건물. 토지 위에 있는 물건이 바로 건물. 건물에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도 건물이잖아요. 땅 위에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건물. 근데 우리 건물은 이제 뭐 건피율이 어쩌고 용적률이 어쩌고 공법에서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건물을 막 함부로 짓나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바닥면적, 그 다음에 옆면적 해갖고 우리가 지금 6층에 있을 겁니다. 요것도 용적률을 맞춰서 지어놓은 거라는 겁니다. 공법에서 또 다 배워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 건물에 이제 지붕도 있을 거고요. 옆에는 기둥이나 벽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요게 바로 이제 건물. 건물의 요소가 뭐냐. 우리 공법에서도 용어정에서 우리 건축법에서는 꼭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 반드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류도 나왔었습니다. 자, 동영상 그냥 심심해서 저도 그냥 듣기는 하는데 공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잠이 안 오면 그냥 들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여기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강의 막 떠다니니까. 근데 우리 강의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자, 건물 내용들이 꽤나 많고요. 그 다음에 뒤로 쭉 넘기면 이제 36페이지에서 임목. 자, 임목부터는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뭐 나무 중개를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임목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등록부터 먼저 하고, 항상 우리 절차가 등록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근데 등록할 때는 시군구청을 갈 거고요. 우리 바로 여기 앞에 세종시 한 걸어가도 한 20분이면 갈 겁니다. 세종시 거기다가 등록을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등기소, 등기소가 따로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등기를 하면은 등기된 나무를 바로 임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토지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건물처럼 떨어지면서 여기도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시험 문제 많이 냈었는데 임목에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7페이지까지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넘겨보실까요? 요즘 이제 많이 안 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장재단. 38페이지 쭉 아래 보시면 4번에 공장재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목이 뭐가 있는지는 쭉 한번 보시면요. 바로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이 좀 잡힙니다.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공장.
공장 안에 있는 재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가 하나의 공장재단이라는 겁니다. 거기 뭐 한 개 이런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공장은 따로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막 땅 따로, 건물 따로, 기계 따로.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로. 우리가 막 통으로 그럴 겁니다. 자, 무조건 한 개로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한 개로 안 하고요. 잘 몰라갖고 건물 따로, 땅 따로, 기계 따로, 자동차 따로 이러면은 거래사고 냈다고 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엉뚱한 사람은 아예 없을 건데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요? 등기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통으로 갑에서 을로 이런 식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등기법에서도 배울 건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옆으로 오시면 이제 39페이지 이제 원리를 똑같이 가긴 가는데 광업재단. 그럼 광업, 우리 광물 이런 거 생각하실 겁니다. 저기 어디 강원도 가면 많을 건데 광업재단. 뭐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보기가 좀 어려울 건데 광업재단도 하나의 단체로서 중개가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안에 이제 토지도 있을 거고 건물도 있을 거고 자동차도 있을 거고 막 심하면 항공기도 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장재단. 여기도 떼지 말고 단체니까 저 재단 그랬잖아요. 재산의 단체니까 떼지 말라는 겁니다. 통으로 항상 한꺼번에 모두 매매를 해도 한꺼번에 양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저런 거 아예 안 접해보니까 사고 낼 확률이 거의 없지만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사고를 낸다는 겁니다. 꼭 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40페이지. 저기 제가 이제 약간 굵게 써놓은 것은 중요하다고 해놓은 것들은 약간 굵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저것만 잘 봐도 나중에 시험 문제 대비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굵게 좀 써놓은 것들은 문장을 막 바꿀 때도 잘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중에 공부 여러 번 해보고 나면은 왜 이제 저렇게 굵게 써놨는지 그 다음에 왜 밑줄을 그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41페이지 예전에는 잘 안 나왔었는데 저 2번 같은 무주의 토지. 자, 이제 시험 문제도 우리 기출 문제도 이제 제가 소개해놨는데 요거는 국가 거.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땅이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인이 없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등기를 안 했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로 주고받으면서 소유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를, 그러니까 일제시대 넘어오면서 등기해라. 그러다 보니까 등기가 안 돼 있는 땅이 여의도 면적이 한 1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꽤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기 공무원들은 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인 없다는 토지가 있을 건데, 요거는 중개가 되겠냐고. 이게 국가 거라는 겁니다. 자, 국가 거면은 중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나라님 땅인데 중개가 되겠냐고.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뭐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네. 이런 소리가 나올 건데, 그건 안 된다네. 자, 국가 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무단점유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광물. 내 땅 밑에 광물이 있는데 그것도 국가 걸로. 근데 광물을 관리 안 하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알아서 하기. 그러면 연탄 한 장이 막 만 원 되고 10만 원 되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거 국가가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국가한테 주고 너는 돈을 받으라는 겁니다. 광물 요것도 중개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천. 우리 오다 가다 보면 뭐 지방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천. 하천도 국가 거. 그러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공원도 당연할 거고요. 자, 잘 안 나오더니 작년도에는 올해는 요게 또 나왔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에다가 꼭 문제 아마 이제 내년도에 가도 꼭 박스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 중에서 중개대상물 찾아봐. 내용은 많이 안 줍니다. 한 4개 정도 줄 건데 거기서 찾아보라는 문제가 매년 꼭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제목만, 그러니까 내용은 아예 안 나옵니다. 자, 제목만 나올 거니까. 그 다음 이제 42페이지에서 조금 이제 개론에서도 나오긴 나올 건데,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서 뚝 떨어지면 뭐 한다고 합니까? 사람이 낙상했다네. 막 다쳐갖고 병원 갈 겁니다. 막 뼈가 부러지거나 막 그럴 건데, 그게 바로 떨어질 낙자라는 겁니다. 땅도 수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또 절토라고 합니다. 다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절토, 성토 이런 거 배울 겁니다. 우리가 흙을 또 쌓는 것을 성토한다고 합니다. 성토 작업. 그것도 두께 같은 게 또 있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높게 쌓아놓으면 크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락지.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바로 포락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천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앞에서 있었는데 포락지는 하천의 의미니까 여놈도 중개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 뭐 작년도 아니고 하여튼 올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우리 자동차, 항공이나 선방은 얘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부동산은 아니니까. 또 의제 부동산이라고 해도 하여튼 토지처럼 건물처럼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니까. 중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해서 뭐 중개 사무소에서 무슨 자동차 중개하겠냐고. 항공기, 뭐 대한항공에서 뭐 팔 거냐고. 그입니다. 저거 누가 사겠냐고. 중개사물은 되게 어렵고. 선박도 뭐 20톤 이상 나중에 개론에서 막 배울 건데 중개사물 아니라고. 이런 게 박스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제가 이제 44페이지에서 바로 나온 문제. 그리고 30편 문제, 이제 요거 이제 저 뒤에 나중에 또 나오긴 나올 기출문제집이 하나 나올 겁니다. 네, 최근에 30회 저 위에 있네요. 자, 1번이 바로 올해 문제. 이제 다음번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내년 문제라고 할 건데, 작년 문제라고 할 건데, 올해 문제가 30회로 저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꼭, 그러니까 옛날에는 항상 뭐 대토권, 세차단 구조물, 이런 게 나왔었는데, 좀 엉뚱한 게 좀 나오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주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한 문제. 그리고 29회 때도 약간 유사하죠.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작년도 문제가 조금 더 쉬워 보이죠. 그러니까 문장이 너무 쉬워서 이런 문제 못 푸신 분이 거의 없었을 정도로. 쉽게 풀 수가 좀 있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같은 문제 형태가 아마 이제 네, 내년도 가면은 아마 2번 같은 문제 형태가 그리고 그 형태도 비슷합니다. 꼭 나왔던 게 좀 있으니까 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꼭 한번 해놓으시면 네, 여기도 정확하게 맞아갑니다. 뭐 선생님 뭐 아예 뭐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꼭 시험 문제가 꼭 나오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대비를 좀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뭐 길게 안 할 건데 영어보다 조금 더 간단할 건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올 거니까 한번 자, 32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요놈은 정말 무조건 이렇게 해서 딱 두 개가 나올 건데 중개대상물 딱 한 개만 내라 그러면 요놈을 냅니다. 이 정도로 아까 용어보다도 여기다 썼을 건데 용어보다도 중개대상물이 훨씬 더 뭐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대상물을 중개할 거냐고 자, 이건 모른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아예 안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토지 자, 토지는 아예 정말 생각 안 했을 건데 생각해보니까 토지가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가 맞네요. 정말 아예 건물도 아예 있을 수가 없고 사람도 공중에 붕붕 떠다닐 겁니다. 엄마 찾고 아빠 찾고 난리가 날 거라는 겁니다. 정말 토지가 없으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개론에서도 자세히 배우실 건데요. 한번 이제 보시니까 우리 토지는 하나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죠. 연속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나 먼저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 토지를 쪼갠다고 합니다. 자, 조각조각 쪼개갖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몇 필지 이런 거 막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다 이제 지번을 이렇게 막 부여할 겁니다. 1번지, 2번지.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 지적에 관한 법률 이제 교수님이 오실 건데 이것도 어떻게 국가가 부여한다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또 해드릴 거라는 겁니다. 뭐 3번지. 자, 그러다가 이제, 뭐, 요것도 쪼개갖고, 뭐, 3의 1이네, 뭐, 3의 2네, 이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요, 이제, 분필 절차 거친다고 합니다. 요런 절차를 거쳐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 국토를, 첫 번째 뭐를 먼저 할까요? 등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먼저 뭐라고요? 등록. 그러니까 등록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등록. 자, 등록을 한다고 할 건데, 근데 요 등록은 저기 등기소 가갖고 토지를 등록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한정치사, 이제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 번지수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소 갈 게 아니라 시, 그리고 군이나 구, 시군구 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우리 공법에서도 막 시군구, 그 다음에 어디 시도도 얘기를 하고, 저기 뭐 국토교통부도 얘기를 하고, 우리 세종시 바로 정문 옆에 보니까, 저도 이제 오다 가다 거기서 이제 버스 뭐 내리기도 하고 타기도 하니까, 이제 거기 보면 우리 국토교통부, 막 안전행정부 해갖고 여러 부서가 있을 건데, 막 교육부도 있을 거고, 여러 부서가 있을 건데, 거의 한 18개가 된다는 겁니다. 요는 정확하게 한 17개 정도 될 겁니다. 여러 부서가 있을 건데, 일단 국가중앙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시군구가 이렇게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도는 많이 바쁘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저기 장관님은 나란 일 때문에 바빠갖고 우리 등록이나 받아줄까요? 못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주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내면은 등록을 어디다가 할 거냐고 어디 장관한테 대통령한테 가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분 안 계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에 가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는 그냥 요 시가 그냥 같은 특별자치실에서 비슷해 보이는데 나 먼저 우리 보통 이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많이 볼 건데 서울에
자, 서울에 서울시를 갈 건지, 저기 이제, 우리 이제 뭐 2호선 타다 보면, 거기 보시면 이제 그 시청이 나올 겁니다. 시청으로 갈 건지. 그리고 서울에는 25개 군화 있습니다. 자, 종로구부터 시작하고 막 은평구, 관악구 25개 군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를 가야 될 거냐고, 구를 가야 될 거냐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장관이 만든다네. 그래서 우리 권폭 교수님 얘기해 줄 겁니다. 아니면 시도지사가 만든다네. 시장 권수 구청장이 만든다네. 라고 해가지고 이게 급수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도지사보다는 장관이 좀 높고 굳이 이제 계급을 나눈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구청장보다는 시장이 더 높고 시장보다는 그리고 도지사가 더 높고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선거를 해보기면 도지사 선거도 하고 이제 신경 안 써서 그렇지 대강당 막 번호 찍고 나왔을 겁니다. 시장 군수도 해보고 그리고 시장님 뽑을 때도 있고 구청장님 뽑을 때도 있고 해가지고 급수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가 시공구에다 먼저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을 하면서는 이제 토지대장 나중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이제 토지대장이 만들어지면서 저기 1번지 땅은 면적도 나올 거고 지명도 나올 거고 소재지도 나올 거고 다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걸 보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 설명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토지 말고 우리 건축물 대장도 있을 겁니다. 자, 건축물 그 다음에 대장 여기다 관리는 안 써도 괜찮고요. 건축물 대장 그리고 이제 또 그려놨네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혀 등록부 해가지고 이제 여러 국가가 공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얼마든지 한 300원 정도 주면 얼마든지 시공구청원 가서 내 거 아니라도 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면적 얼마 정도 되나. 그 다음에 지적도 같은 것도 도면 딱 그려서 그려져 있으니까요. 저기 저 모양 그러면 저 땅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네이버 지도라든지 뭐 다음 지도 가보면은 딱 화살표로 딱 표시해놨을 겁니다. 소재지만 딱 쳐보면 거기 있다고 체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 공부로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온나라 그랬었는데 요즘 이제 시리얼 해가지고 다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을 마치고 나면요. 근데 또 뭘 하나요? 등기. 근데 요 등기가 이제 어디서요? 등기소. 그러니까 요건 이제 행정부인데 요거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자, 등기소. 자, 등기소에 가서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그럼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게 우리 등기는 표제부라는 소리가 나오고요. 요거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표제부라고 해서 우리 표제부는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표시. 그럼 무슨 표시를 할까요? 토지의 소재, 토지의 면적, 그리고 토지의 지목 같은 거. 그럼 어디서 있었는데 토지대장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제부에다가 자, 토지를 표시를 건물 같으면 건물을 표시를 해놓는다는 겁니다. 표지 보면은 거기도 소재 면적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법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오긴 할 건데 소재 면적은 토지대장으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등기부로 확인하시면 그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의 일치하긴 할 건데 다르면은 대장이 앞섭니다. 사실관계는 대장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갑구. 우리가 이제 갑을병 이렇게 순서가 나가잖아요. 갑구. 근데 갑구에는 소유권만 나온다고 합니다. 소유권. 우리 보통 이제 소유권자가 정말 갑질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갑. 우리가 갑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우리 뭐 방송에서도 누가 갑이요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갑. 갑구라고 해서 이제 소유권. 근데 우리 소유권은 이제 사용과 민법에서 다 배우실 건데 그리고 수익. 그다음에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세 월세 주고 이익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떼서 준다고 하면 용익물권 이런 소리 하게 될 겁니다. 민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다음 이제 처분. 돈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라고요? 팔아라. 라고 해서 이제 처분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관리 같은 것도 있긴 한데 우리 이제 소유권에서는 사용 수익 처분 이런 소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사용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고 이익도 얻을 수가 있고 빌려주고 그 다음에 전세 월세 이런 거 받을 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돈 안 되겠다 얼른 팔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어. 자, 지금 현재 6억인데 5억 할 것 같으면 얼른 잽싸게 파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떨어지기 전에 고수리입니다. 그냥 을구. 근데 을구는 이제 소유권 외에 이렇게 이제 소유권 외라고 합니다. 소유권 말고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합니다. 외의 나머지 권리들. 자, 소유권 외의 이제 권리가 을구에 나오게 될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용익물권 아까 봤었잖아요. 용익. 여기 이제 지금은 안 쓸 건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 세 개가 이제 용익물권에 해당됩니다. 나라 인정막 개수가 세 개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물권, 우리가 이제 은행에다가 대출 받기 위해서 뭘 맡기는 것을 담보 이런 소리 합니다. 용어가 조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담보물권 해서 이제 용익물권도 사이좋게 세 개, 담보물권도 세 개. 그럼 이제 우리 담보물권에서는 유치권 다 배우실 거고요. 저당권, 그 다음에 이제 질권. 우리가 질권은 안 배울 건데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담보물권이라고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건물.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이제 건물. 이 건물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했지만은 건물 말고는 거의 없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뭐가 있을 건데 건물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땅 따로 건물 따로 이제 별개 다른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건물도 하나의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 위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토지가 될 건데 그 토지 위에다가 뭘 지어놨어요? 건물. 그럼 아까 이제 용어도 나왔을 건데 우리 건물은 반드시 요거 반드시 비바람 막아줄 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요? 지붕. 우리 건축법에서 용어가 꼭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뭐도 있고요. 이렇게 기둥. 기둥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기둥이 없어도,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둥 없이도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면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말이 안 되는 소리 할 것 같은데, 이 벽이, 벽이 아주 튼튼한 이렇게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힘을, 하중을 받을 수가 아예 있으면, 뭐 없어도요? 기둥 없어도. 뭐만 있어도, 벽만 있어도, 그러니까 이거 선택이라고 합니다. 벽만 있어도 뭐가 될 수가 있다고요? 건물이 될 수 있다고요. 정말 옆에 기둥 없이도 벽만으로도 얼마든지 건물은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반드시니까 여기다 떠는 그러면 안 되고요. 저기 우리 시험 말고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지붕 떠는 해놓고 왜 틀렸냐고 그렇게도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다 대비하면은 엉뚱한 소리 써놨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지붕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기둥하고 요 기둥하고 뭐는요 벽은 뭐라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는 그러니까 선택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로 또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과 보통 이제 과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우리 건축법의 용어에서는 여기다가는 또는 그랬지 지붕에다가 또는 그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필수. 근데 옆에 있는 기둥이나 벽은 선택적으로 있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건축물. 자, 건축물이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우리 건물에는 우리 집합건물이 나오겠죠. 집합건물. 우리 아파트를 얘기할 겁니다. 집합건물도, 집합건물도 당연히 건물에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우리 집합건물은 이제 아주 독특한 게 요거 이제 독립성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성. 우리 독립성이 있다고 할 건데, 자, 먼저 구조상으로, 자, 우리 민법의 저 뒤에 특별법에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구조상, 그리고 무슨 상? 이용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독립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아파트 많이 살아보시면요. 자, 지금 뭐 아파트에서 오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101호. 옆에 이제 102호. 자, 윗집에 201호.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 있을 건데요. 우리 집합건물이 요게 이제 소유권 자체가 만약에 50세대면, 이렇게 50세대면 보통 한 건물, 요 한 건물에 하나의 소유권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독립성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 101호 소유권 1개, 50개가 소유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102호도 소유권 1개, 그 다음에 201호도 소유권 1개 해서 몇 개가 된다고요? 50개 소유권. 50개 소유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보니까 이제 구조상의 독립성은 바로 이제 벽이나 그다음에 바닥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등으로 구조상으로 독립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용상은 왔다 갔다 또 왔다 갔다. 그러면 현관문 마다게 101호, 201호 다 뭐가 있나요? 현관문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입구. 자, 이용상의 독립성은 출입구.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실 거고요. 출입구 등으로. 그리고 이용상으로. 우리 아파트마다 출입구 없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용상으로도 왔다 갔다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독주택이나 다름없이 아예 활동할 수 있도록 자, 출입구 등으로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자, 이게 소유권이 어떻게 된다고요? 한 개. 한 개씩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0세대, 그럼 50개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집합건물도 구분건물 이런 것들도 이제 독립성이 있으면 소유권 하나입니다. 중개도 괜찮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꼭 여기가 나오는데 장래 건물이 꼭 나오게 되면 장래 건물. 그러니까 장래 건물은 현재는 아니고요. 앞으로 건물, 앞으로 건물.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올해 꼭 나올 줄 알았는데 항상 매년 나왔는데 올해는 안 있었고요. 좀 이렇게 안 내본 적 거의 없는데 그리고 이상한 것만 좀 내긴 했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반드시 또 이제 제대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 냈으면 내년도에 낼 거예요. 이제 고수리입니다. 입주권. 우리가 이제 오다가다 입주권도 많이 들어보고 이제 두 번째는 분양권도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볼 건데요. 근데 여기는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주권은 아직 당첨은 안 됐고요. 만약에 당첨되면 이렇게 당첨이 되면은 입주할 수 있는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첨이 되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되면 입주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청약 저축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씩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근데 우리 법에서는 입주권을 중개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3년 이하 징역을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기한다고 이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데 여기 이제 청약 저축 자, 집에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건데 청약 통장 얘기하는 겁니다. 청약 저축이라든지 예금도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입주권. 이건 중개에서는 아예 안 된다는 물건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저기 금쟁이 이런 쪽에서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입주권은 중개 가능하다 그러면 큰일 날 소리라는 겁니다. 안 돼. 자, 자꾸 이제 통장에 왔다 갔다 굴러다니면은 프리미엄 잔뜩 올라가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뭐 하면 맞겠다. 지금 우리 문정부도 이놈 투기 때문에 정말 때려잡는다고 아주 난리를 치잖아요. 정말 그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투기에 바람 불면 아예 정상적인 생활을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투기 조장이니까 중개하지 말아라.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을 가하겠다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분양권은 달라요. 자, 분양권은 자, 이미 당첨이 됐고, 자, 이건 당첨이 돼서, 그 다음에, 그리고 동의나, 그 다음에 호수까지도 아예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분양권 하나 있다. 그럼 나중에 2년 정도 우리 건물 아파트 지을 건데 그 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동호수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으면 이런 건물은 하나의 확실한 건물입니다. 이건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는 우리 시험 문제가 거의 꼭 나올 정도니까 그리고 올해 안 냈으니까 정말 내년도에는 정말 꼭 낼 정도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중개가 가능하다. 하다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딱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뭐 나머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은 되는 게 거의 없어갖고 신경을 아예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임모.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조금 안 나와서 그래도 조금 안심은 되는데 나무. 나무도 중개상물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자 먼저 뭐 수목에서 항상 나무는 등록을 또 먼저 거치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등록. 근데 등록은 또 저기도 봤네요. 여기도 이제 시공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등기하고 싶네요. 그럼 등기부터 등록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시공구청에 가서 그다음 이제 임목 등록 원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등록 마친 후에는 뭘 하게 되면요. 그 나무를, 그 다음에 등기, 절차를 거꾸로 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임목 등기상 증명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우리 건축물 대장처럼, 그 다음에 만드는 건데, 여기 임목 대장, 그 다음에 임모, 자, 임목에 건물이 아닙니다. 토지 위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것처럼 임목 등기사항 증명서. 요즘은 등기부 등본 이러면 아예 안 됩니다. 용어가 달라졌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요게 이제 만들어지면서, 자, 그러면 표제부를 보게 되면요. 몇 그룹. 이렇게 이제 표제부에는 표시라고 했는데 나무의 수량이 나옵니다. 몇 그룹인지. 다 중개할 때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등을 표시해놨으니까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갑구에는 임목의 소유권자가 나옵니다. 항상 우리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오는데 임목에 그러니까 토지 등기상 증명서 볼 게 아니라 임목의 소유권을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을구에는 우리 나무도 담보가 됩니다. 건물 말고 나무도 비싼 나무는 또 많으면은 상당히 값어치가 꽤나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히려 심하면 건물보다도 땅보다도 비싼 나무는 오히려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임목에 자, 임목을, 자, 소유권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한. 은행에서 제한을 하잖아요. 네, 은행이자 제대로 안 들어오면 경매 붙일 거예요. 요 소리가 이제 제한물권. 자, 임목에 제한물권을 또 확인을 해볼 수가 당연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해보고 거래하십시오. 요 소리입니다. 네 번째는, 요건 이제 간단한데,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더 안 나오는 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공장하고 광업재단인데 내용들은 꽤나 좀 복잡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안 가보긴 했지만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 우리가 비슷하다 보니까 비슷할 건데요. 그러면 공장 안에 토지도 이렇게 쫙 확보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그 토지 위에 건물도 이렇게 여러 개 건물이 또 있을 겁니다. 자, 건물도 있을 거고 또 뭐 여기 주차장도 있을 거고 창고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을 건데,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을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등기가 아주 독특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제대로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거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거래사고 낸다고 했습니다. 자,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기계부터 먼저 들어온 비맞추니까 수십억짜리 기계 다 날아갈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후에 이제 막 복잡한 막 여기 이제 기계 같은 거 막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막 여러 대가 들어올 건데, 그 다음에 막 차량 심하면 이제 항공기 같은 것도 이렇게 막 들어올 겁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법에는 나오는데 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요게 이제 기계 등입니다. 자, 기계 등을 바로 표시하는 또 등기가 있습니다. 표시하는 등기. 공장의 토지 소유, 이렇게 이제 토지나든지 건물의 소유권도 있겠지만요. 나머지 자, 기계 등에 자, 바로 이제 표시도 해놔야 될 겁니다. 공장 안에 기계도 있어, 자동차도 있어, 항공기도 있어. 그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당권.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다고 하는데, 보통 저당권은 대출을 받을 때 저당권인데, 여기는 말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바로 여기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도 확인해보고, 저당권 설정 등기도 확인해본 다음에 문제 없으면, 정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 없었을 때 거래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거래사고가 아예 안 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먼저 많이 돼 있을 건데요. 근데 자, 기계, 그 다음에 뭐 선박이 됐건 자동차가 됐건 선박 등 이런 물건이 엄청나게 있을 건데 요거 등기됐나 안 됐나 이런 것들을 확인 안 해보시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한 후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자, 개월을 또 맞춰야 됩니다. 10월 이내에. 그러니까 여기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10월 이내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했을 때 요게 유효라고 합니다. 기간을 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개월 정도 줄 테니까 하필이면 6개월이나 1년 그랬으면 좋았을 건데 10월 정말 어디를 가도 10개월은 아예 나오질 않는데 우리 법령에서 여기만 10월입니다.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소유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는 10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없다. 그러면 이 공장재단이 무효가 됩니다. 자, 개월수 맞추라고 했잖아요. 자, 물론 이제 공장 안에 기계까지 한꺼번에 딱 들어왔다. 그럼 한꺼번에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늦어도 10월 이내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그래야 공장재단 등기상 증명서가 완벽하면서 요걸 가백에 해서, 그 다음에 을루, 우리가 이제 중개하겠잖아요. 을루, 요게 매매가 됐을 때 우리가 중개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공장재단 요거 한 수백억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사고 내놓으면요, 이거 평생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격교사유에서도 보게 되면 파산 선고가 되면은 파산, 나 돈 없다고 이제 뱉지라 이러면은 중개 못 합니다. 이러니까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중개 잘하라고. 물론 이제 파산으로 털어버릴 수는 있을 건데 중개업을 못할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박 등을 표시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해라 10개월 이내에. 이러면 여기도 완벽하게 정리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봤었죠. 여기다 이렇게 딱 묶어놓은 게 이게 한계라고. 그러니까 우리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계로만, 이렇게 한계로만 소유권 이전되면서 한계 소유권만 있으니까 이걸 분리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이건 따로따로, 여기 토지 소유권자는 A인데 건물은 B, 기계는 C, 이런 식으로 다 소유권이 달라질 수 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만큼 절대 안 그럽니다. 왜냐면 자, 소유권자가 여러 사람이면요, 우리가 사공이 많은 배가 저기 산으로 간다고 합니다. 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중개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하면은 거래사고요. 등기도 못할 건데 왜냐고 이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차라리 중개보수 받지 말아야지 그 영종구를 받으려고 사고를 내놓으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고가 이렇게 남 중개보수나 제대로 바꿨냐고 그럽니다.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조금 한번 해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선에서 한번 보고 나서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요건 이제 간단하게 봐도 괜찮을까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등록을 자, 올해도 이제 시험 문제 여기도 각각 하나씩은 나올 건데 그리고 작년도 이상하게 등록이 좀 안 나왔습니다. 막 중개보수도 안 나오고 작년도만 약간 좀 이상한 문제가 나올 건 또 나오긴 했었는데 막 협회가 막 세 개나 나오고 해가지고 중개보수 나올 게 이제 협회 쪽으로 많이 몰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도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록도 하나가 나올 거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 등록을 한번 간단하게 자, 보고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좀 출제가 됐는지 그냥 몰라도 괜찮으니까 자, 제목 정도만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광물도 없었지 원천수도 없었지 금전도 없었지 점유 아까 소유권 지상권 이런 것들은 중개가 되는데 점유권 이런 것들 중개가 안 돼 이런 거 다 민법에서 배울 건데 이런 박스에 있는 것들은 너무 쉽게 자 이제 민법까지 막 다 동원되면 이건 너무 쉽게 풀리니까 아직은 괜찮아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